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인 한약사 조승우입니다. 제 아픈 몸을 치료하면서 그리고 임상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 방법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기소개 이제 하실 때 들어보니까, 한약 전문 약국, 한약국, 그리고 이제 한약사라고 이제 소개해 주셨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약국과 약사는 잘 아는데, 한약국과 한약사는 뭔가요, 이게? 맞습니다. 보통 한약사 하면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고요. 특히 저처럼 한약 전문 약국인 경우는 주위에 잘 보기가 어려운데요. 의약분업이 돼서 의사 약사가 돼 있듯이 한방분업 역시 약 25년 전에 먹고 믿게 한약을 믿고 먹을 수 있게 조제를 하는 약사를 만들어라 이러한 단체들의 요구에 해서 나온 제도인데요. 그래서 한약사도 약대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 이제 시험을 합격해서 면허증이 발부된 인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방병원이나 약국을 개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약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요. 저처럼 한약만 전문으로 하는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에는 한약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일단은 약대에 들어가셔서 거기 선택을 하는 건가요? 내 양학할지 한약할지? 맞습니다. 그 약학대학이 따로 한약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약학과 한약학과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딱세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설립할 때 약대와 한의대가 동시에 있는 이제 대학에 한정해서 설립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더 이제 증설이 안 돼서 현재 한약사 수로 따지면 한 3천 명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인원이 배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양학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병원에 가죠. 그래서 뭐 그래서 처방을 받죠. 그래서 그걸 들고서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한의학 쪽을 보면은 보통 한의원 가면은 거기서 다 약도 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한약사를 이제 만들어서 똑같이 한의사도 처방전을 이제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사가 있는 약국에 주게끔 법은 현재 돼 있는데 그 한방분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약사도 그러면 상담과 조제를 해라. 그 내에서 이제 너희들이 조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 환자를 상담하고 조제하도록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법률이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실질적인 차이가 이제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은 뭐 침, 뜸, 뭐 진맥 이런 거 해서 약을 이제 받는 거라면은 이 한약과에 가면은 그냥 구두로 이제 얘기해서 한약을 받는 구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게 실은 한약방이거든요. 아직도 그 한약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더 세분화시키면 한약업사라 그래서 한약재를 이렇게 유통하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이제 민간 이제인들이 하신 분들이 건강원, 염소, 흑염소, 흑염소 이런 이런 거에. 양파즙 다려주신 분들. 근데 한약사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공인해준 한약을 전문 한약 의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수 있는 그 일반 식용이 아니고요. 약용으로 쓸수 있는 약용 한약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거는 전문 한의사와 한약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방전이 와서 이제 한약사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제 시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서 현재는 오시면 침은 놓을 수는 없고요. 당연히 약사기 때문에. 그래서 한약에 대한 전문가가 한약사구나. 그래서 다른 민간인들이 조제하지 않고 직접 한약사가 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구나. 그 점을 가장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뢰성적인 측면과 이제 특정 재료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여기서만 다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약하면은 지금 많이들 네. 접하는 게 다이어트 한약인데.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다이어트 한약하면 이제 마왕이라는 물질이 제일 가장 쓰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마왕이란 물질은 일반인이 다룰 수가 없는 아...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한의사나 한약사에게만 먹어야 하는데 이제 불법 유통된 이제 마왕을 너무 증량을 많이 해서 효과를 네. 빨리 보기 위해서 그렇게 유통되는 잘못된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기 때문에 네네. 부작용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꼭 한약은 네. 전문가인 한의사나 한약사와 네. 상의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 내가 다이어트 이제 한약을 처방을 받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럼 선택지가 이제 한의원을 가느냐 한약과를 한약국을 가느냐 이 차이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한의원에 가면 일단 진단을 받으니까 진단비를 내야 될 거고 예. 약값을 또 거기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여기서는 한약국에서는 진단비가 빠지고 약값은 똑같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의료보험 체계까지 올라가는데 네네네. 실은 아직 한약이 비보험 분야이기 때문에 목돈이 드는 게 네,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천연생약이 한약이고 세계적인 추세가 천연생약으로 네네.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네. 이제 보험권에 넣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뭐 노력하고는 있긴 하지만 네네. 이게 아주 큰 이권 사업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진행되고 있진 않고요. 이제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밥그릇 싸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의료인 입장에선 되게 안타까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네네. 최대한 현재 환자가 처한 실은 한약국 특성이 전국의 유명한 뭐 병원이나 네. 한방병원들 다녀도 네. 이제 낫지가 않아서 이제 마지막 정말 한번 여기가 잘한다는데 네. 한번 먹어보자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이제 그 변천사를 쫙 들어드리면 한 시간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처방을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선택지를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처방이 있고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데 왜냐면 약값이 너무 비싸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환자가 약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이제 조제비를 네네. 이제 최소화하고 약제를 제일 좋은 걸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은 저는 이제 약은 네. 평생 먹어야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약사는 약을 안 먹게 해줘야 된다. 이거를 이제 임상을 경험하면서 깨우쳤고 네. 그래서 예방원이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도 네. 질병을 예방을 하는 게 맞지. 네. 그리고 가장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방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예방원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돈을 벌기보다는 네.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들, 불필요한 것들, 네네. 특히 건강기능식품들, 네. 그리고 한약조차도 안 먹고 식생활 습관 교정으로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한약국을 들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방금 떠올랐어요. 제 친구 할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네네. 이제 그 친구가 한약국을 추천했던 거가 기억이 났어요, 방금. 가보라고 예. 약 받아 먹으라고 아 이제 그 개념이구나 이게 예. 상담 통해서 약 처방 받고 한다는 게 아 그때는 뭐 이상한 데 가서 왜 한약을 처방 받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한약국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네네네. 그럼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 이번에 채소 과일식이잖아요.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나요? 이제 책에도 썼는데요. 네. 저도 이제 20, 30세 때 많은 도전들을 좀 하면서 지낸 케이스인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 건강을 잃게 돼서 심장통증까지 온 지경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네. 이제 받았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불완전성 협심증 이런 진단만 받았지 네. 실제 약을 장기 복용하면서 더 많은 부작용들을 겪었을 뿐이지 완치가 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질병을 완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공부를 하게 됐고 네. 이제 그러한 임상 경험들이 쌓이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한약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쓰기도 하고 네. 또
딱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물론 저는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네, 환자, 네, 그 한약은.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이런 드라마에서 나와서 뭐 침 한 방 맞으면 좋아진다든지 네. 이렇게 약 한 사발 다려갖고 먹었는데 네.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든지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조급하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 달은 꼭 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 드시고 나서 이제 좋아지시면 안 드신 분도 있고 네네. 아니면 몸이 바뀌는 데는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드시고 봄, 가을에는 뭐 한 달씩 드셔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려요. 쭉 먹을 필요가 없이. 근데 어떤 분은 한 달만 드셔도 빨리 좋아져서 다시는 안 드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3개월, 6개월 먹어도 네. 차도가 이제 크게 없거나 아니면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봤더니 결국엔 식생활 습관이더라는 거죠. 저 역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그 체중을 감량하고 네. 이제 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만심이 좀 빠졌었던 거죠. 약, 내 약이 잘 듣네? 그러면 약만 먹으면 다 돼. 이런 생각이 네. 좀 있었다가 이게 네. 점점 환자들이 이제 이런 피드백들을 다시 보고 이제 사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식생활 습관, 평소에 네.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몸이 치유되고 안 되는 차이를 느끼게 돼서 결국엔 그 내용을 좀 책으로 담아서 약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음식으로 네. 내가 갖고 있는 질환들을 치료죠. 그리고 네.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 책을 썼습니다. 아니 그 몸무게를 15kg 빼신 건가요? 네. 아유, 그 15kg를 어떻게 빼셨어요, 그거를? 되게 힘들고, 지금 얼마나 유지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지금, 뭐, 횟수로는 한 10년 정도, 이제, 네, 될 것 같아요. 여유가 거의 끝난, 여유가 없네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요요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네. 근데, 네네. 빠졌다가 다시 쪘다가 네. 하면서, 이제 최종 몸이, 이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완전히 시작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키가 177에, 현재 몸무게가 60, 한 3, 4kg 정도 나가거든요. 네. 이게 제 고등학교 때 몸무게에 좀 해당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한 60kg 정도? 네네. 근데 살이 원래 안 찌는 체질이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지금 돌이켜보면, 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아이스크림, 돈가스, 네. 짜장면, 네. 그리고 뭐 과자, 그리고 정말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배고프면 밤이건 낮이건 네.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건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살이 안 쪘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물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도 그 가공식품이 몸에 나쁘다는 걸 그 당시 때는 70, 80년대 때는 인지를 다 못했으니까요. 네, 네. 새롭게 이렇게 먹기 편한 음식이고 네. 또 입맛에 맛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과일을 설탕에 뿌려서 항상 먹고 뭐 딸기나 토마토는 이제 찍어 먹고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먹어왔는데 반대로 과일 채소가 중요하다는 건 아셨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과일 채소를 갈아서 준다든지 즙을 먹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니까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술 먹고 네, 그쵸. 커피 마시니까 살이 계속 막 찌더라고요. 그래서 뭐 20대 초반에 65kg까지도 이제 올랐다가 이제 군 전역 후에 이제 군 생활은 또 규칙적으로 네, 그쵸. 하게 되니까 네, 네. 더 살을 안 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나와서 첫 직장을 이제 은행을 들어가게 됐는데 은행이 이제 소위 말하는 셔터 내리고 나서부터 일이 시작돼요. 네, 막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보통 빨리 퇴근하면 뭐 8시, 9시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녁 겸 술 먹고 야식 먹고 그렇게 한 2, 3년 보내니까 이제 뭐 70kg 뭐 넘게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내 이제 두통 시달리고 네. 허리 아프고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데 또 아프니까 진통제 사 먹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도 뭐 이상 없다 그러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평생 한 그려지잖아요. 네. 월급쟁이 생활이 그쵸, 그쵸, 그쵸. 물론 이제 더울 때 시원한 데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뭔가 정해진 대로 이제
보이니까 한 번쯤은 다시 또 도전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하고 잠깐 이제 해외 어학연수를 좀 갔어요. 왜냐면 어디서 살아야 될지부터 한번 결정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네, 네. 한국에 살지 아니면 네, 네. 외국에서 살지. 오, 네. 그래서 그거를 왜냐면 한 번도 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나이 먹고 나니까 네. 한국에 낫구나. 아, 네. 그거 다시 들어와서 네. 커피 사업을 했어요. 커피 사업.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물론 이제 첫 전공이 경영대라서 네. 유통 물류 쪽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뭘 팔아야 이제 돈이 될까 했더니 그때가 이제 2007-8년 하고 2007-8년부터 커피 시장이 엄청 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사업 이제 결정할 때는 커피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이거다. 네, 네. 아, 믹스 커피에서 원두로 커피로 네. 갈아타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처음에는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전문용어로 까대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박스 뒤로 나르면서 마트에 네. 이제 상품 진열하고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경험을 쌓고. 그 원두를 납품하신 건가요? 그쵸. 관련된 커피 제품들을 다 납품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확실히 뭐 어떤 제품이 잘 나가고 수요가 있구나 이제 파악이 되니까 네. 직접 생산에 들어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로스팅부터 해서 네. 이제 블렌더라고 하거든요. 블렌딩해서 이렇게 조합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진짜. 네. 뭐 에스프레소부터 해서 네네. 뭐 아주 진하게부터 아주 연하게까지 하루에 네네. 뭐 수십 잔 먹었으니까요. 그러고 아니 그때도 술은 또 마셨어요. 네네네. 이제 밤에 밤이 안 오니까. 네네. 그때만 해도 커피 때문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건강이 나빠지는 게. 네. 어. 근데 불면이 너무 심해지고 네. 이제 체중도 이제 야식 다시 먹고 하니까 75kg. 그러니까 뭐 최대 78kg까지 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가진 몸무게에서 15kg 그쵸. 정도가 네. 쪄버린 거죠. 그쵸. 그러고 한 3년 차 되니까 사업은 어느 정도 정상에 올랐는데 심장 통증이 그때 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병원도 커피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네. 음식 생활 습관 바꿔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살고 보자. 네. 그때 처음 제가 약물 부작용이 심각하구나 알았던 게 너무 잠이 안 오니까 정신과 신경과 가서 네. 상담 받고 네. 이제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정제들을 다 먹어봤어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뭐 손떨림도 있고 뭐 가슴 통증이 더 심해지고 네네네. 그런 게 있어서 아 약물이라는 게 약이라는 게 이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먹었을 때 좋아진 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니까 역시 집밥 먹으니까 네. 살이 저절로 빠져요. 그리고 술 끊고 커피 끊고 했더니 네. 두통 불면 사라지고 네. 그러고 한 1년 정도 넘게 이제 그 심장 관련된 그 동맥경화증 약을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끊고 나니까 대여 섬유근통이라는 근육통도 없어지고 심장 통증도 결국에는 사라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 역시 채소과일식을 이제 주식으로 하면서 이제 근데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지금도 돈가스 짜장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군침 도는데 네. 그래서 라면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네. 라면은 제가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만 먹어요. 네, 라면만큼은 정말 안 먹어야겠다 결심해서 네. 그래서 네. 책에 소개했듯이 가공식품을 아예 안 먹을 순 없으니까 그쵸, 그쵸. 10번 중에 한 번 이제 먹는 걸로 그렇게 정하니까 그 원리를 터득하니까 15kg 이제는 요요 없이 유지되고 뭐 63에서 5 왔다 갔다 네. 그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 커피를 그 커피 사업 하셨으면은 일단 커피를 좋아하셨던 거죠 일단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냥 뭐 정확하게 뭐 계량은 안 하셨겠지만 많이 마실 때 얼마나 마신 거예요? 그건 한참 그 개발해서 네. 맛을 잡아야 될 때는 네. 뭐 이제 조금 이제 로스팅하고. 네네네. 뭐 양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네. 20잔에서 30잔 정도. 아 에스프레소 그 원액 기준으로. 네. 야. 그리고 가장 또 결정적이었던 네. 게 지금은 이제 안에 그 당시 때 몰랐죠. 네네.
그 대량으로 로스팅할 때 연기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콩을 태우기 때문에. 네, 냄새가 나죠. 예. 근데 그 향은 분명히 좋은데. 저 너무 좋죠. 향은 좋은데 그걸 계속 매일 맡으니까 아. 저는 이제 기관지가 나빠지고 아. 몸에 열이 차니까 이제 그게 영향을 준다는 게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네. 이제 한약학을 선택했던 이유도 네네. 약학만으로는 이게 불완전하구나. 현재 갖고 있는 거면 한의학,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인간의 몸을 다루고 통계를 네. 내놓은 네. 한의학이 그럼 과학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찾아봤더니 한약학이 있더라고요. 어. 한약사가 있고 네네네. 우리나라에도. 네네네. 실은 일본하고 중국은 네. 의대가 일원화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한의학하고 의학하고 네. 양의사, 한의사 이렇게 안 나눠져 있고 네. 의사들이 기본, 왜냐면 한국, 일본, 중국이 모두 한방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네네. 한약이 문화권에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양약을 한 100년 써봤더니 부작용이 다 그쵸, 드러난 거예요. 그쵸, 예. 예, 진통소염제 부작용, 항생제 부작용, 뭐 스테로이드 부작용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 한방 베이스 깔고 이제 양방에 가장 좋은 것은 외과적인 수술이거든요. 뭐 상처 났을 때, 팔 부러졌을 때, 아니면 장기가 다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외과적인 수술을 도입하고, 그러니까 기본 처방은 한약을 처방해요. 일본은 보험이 다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접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런 좋은 약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네. 그런 시작을 했는데, 실은 어렵죠, 아직도. 아, 어렵죠.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이렇게 몸이 나빠지고 나서 이제 한약학과를 가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 1년 동안 몸 만들면서 네. 공부하면서 다시 한약학과 입학하신 거군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재수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수능을 총 3번 봤습니다. 아, 네. 실은 공부를 그렇게 또 안 좋아한다고 하면 네.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해야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커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커피가 뭐 가끔 뭐 포털에 뜬 뭐 뉴스 보면은 뭐 하루 한 잔은 뭐 괜찮다라든지 뭐 심장병에 비해서 이런 식의 뭐 긍정적인 기사도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이 커피가 네. 일단 몸에 나쁜 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커피도 저는 네. 결국에는 이제 술처럼 될 거라고 봐요. 아 네. 술도 기억하시겠지만. 네네네. 물론 현재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경고 문구가 붙고 담배처럼 이제 뭐 그쵸. 암 사진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네네. 하루 한 잔은 뭐 심장병을 예방한다. 네네네. 특히 와인 같은 경우. 네, 와인도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리고 질병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홍보를 아주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술은 한 모금도 몸에 안 좋다라는 게 명확하게 기전이 드러나 가지고 더 이상 하루에 술 한 잔, 소주 한 잔, 뭐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얘기도 완전히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커피도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왜 몸에 좋다는데 하루 한 잔이라는 제한을 두지?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서 이제 참 언론도 결국에는 광고비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식품회사하고 제약회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제품 만드는 기업들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원래는 발암물질의 군에 속해 있었었어요. 아, 그래요? 오. 네. 왜냐면 방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150도에서 250도까지 태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 즉 네. 고기 탄 거 먹으면 발암물질 네. 걸린다는 이제 다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아직도 숯불에 막 석쇠 구워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막 알루미늄 호일에 깔아가지고 네. 막 거기에 김치까지 구워 네, 먹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중금속까지 다 같이 먹는 건데 아. 커피도 기본적으로 원두는 원래 콩이 녹색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커피 콩 원래 검정색인 줄 아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로스팅 한 건데 그거. 네, 네, 원래 검정색이고 까만 줄 아세요. 네. 근데 그 녹색이 태워서 그 색이 됐기 때문에 아... 거기서부터 이미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단순하게 그러면 그 콩을 먹냐? 네. 그렇지 않잖아요. 갈잖아요. 그렇죠, 갈죠. 글라인더로 갈 때 네. 거기에 또 많은 그 기름이 나와요. 네. 왜냐면 이게 태웠기 때문에 산패가 되거든요. 네, 네. 그 부식 과정 중에 많은 독소들이 나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게 이제 곰팡이 독소인데 네, 네, 네. 곰팡이 독소가 몸에 인간 몸에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두에 대해서
저는 저조차도 커피 만들 때 이런 설명을 못 들었어요. 커피를 알려주신 분들도 좋은 점만 얘기해야 그쵸. 자기들한테 배워서 팔지. 그쵸. 커피 과정 중에 이런 게 나오니까 뭐 몸이 안 좋습니다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커피 하루 한 잔도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매일 마시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 내가 정말 커피를 못 끊겠다 하면 첫 번째는 드립 커피를 좀 이용하셔야 돼요. 드립? 네. 네. 그러면 그 기름이 걸러지거든요. 아. 네. 그 에스프레소 기계로 압착해서 내리면 그 기름을 그대로 다 마셔요. 그러면 반드시 드립을 하면은 그게 걸러지고, 커피는 임산부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네. 태아에게 카페인, 카페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카페인 성분 자체가 실은 1%밖에 안 돼요. 전체 비율 중에 커피 원두의 비율 중으로 따지면, 근데 그 1%가 어마어마한 중독성을 가져옵니다. 아, 그러니까 카페인은 이미 현재 의약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마약성 의약품에 속해요.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럼 이런 반론을 이제 제기하죠. 나는 커피에 하루 한 잔 니든 커피 먹으면 집중력이 좋아져.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활력이 쏟아. 모닝 커피를 해야 나는 꼭 쾌변을 해.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몸 장기 중에는 해독하는 가장 큰 두 장기가 간하고 콩팥이에요. 이 콩팥 위에 또 부신이라는 장기가 붙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콩팥 위에 있다 그래서 부신인데 카페인이 이 부신을 자극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이게 각성을 시키는 거죠, 뇌를. 그러면 순간 이게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이 솟는데 계속 이게 자극을 주니까 억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신이 나중에 지치죠. 그러면 이제 내성이 생기고 만성화되면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걸 이제 갑상선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러니까 계속 커피를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뇌가 요구하니까. 그러면 이제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거죠. 두통 오면 커피 먹고 커피 안 마시면 또 두통 오니까 또 커피 먹고 악순환. 그럼 당연히 불면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몸이 카페인을 이겨내진 못한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거를 먹고도 난 당장 괜찮다 하신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뒤에 그 결과물이 옵니다. 뭐로 오느냐? 암으로 오는 거죠. 암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쵸.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왜냐면 언론에는 커피 안 좋은 얘기도 분명히 합니다. 근데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더 좋은 기사 실어줘 하고 홍보를 밀거든요. 로비를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입법 로비를만 합법화 안 돼 있지. 미국은 입법조차 하잖아요. 로비스트들이 합법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를 매일 먹었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쌓인다. 그리고 쾌변이나 이뇨작용이 좋다고 하는 것도 실은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니까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몸에 갖고 있으면 안 돼 하고. 근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점점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커피를 딱 들어봤을 때 일단은 볶으면서 이제 그 태우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하고 카페인 때문에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큰 거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대체품을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녹차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마신 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 녹차도 이제 제가 읽은 카페인이 있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녹차는 어쨌든 태우지는 않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볶긴 해도 약간. 네네네. 그럼 그런 차를 봤을 때 커피와 녹차는 같은 카페인 섭취에서는 뭐 똑같을지 몰라도 그런 제조 과정, 로스팅 과정 이런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녹차는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커피도 실은 문제가 되는 게 이 대량 생산화 시키려고 그 조작을 해요. 아, 그 유전자 조작을 하고 공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 독소가 나와. 거기에서 이제 카페인 함량도 높아지고 돌연변이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굽고 태우고 갈고 압착하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자연에 있었던 이 성분들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녹차나 홍차는 그래도 그 있는 그대로 먹기 때문에 몸에서 반응을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오랫동안 먹어왔었기 때문에. 근데 녹차 같은 경우도 가루로 갈아서 먹으면 알루미늄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암 환자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왜
녹차 라떼라 그래서 네네네네. 뿌린 거 많이 네, 하잖아요. 맞아요. 안 드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변형이 되는 순간에 자연에서 온 게 가공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갖고 있었던 영양분도 파괴되고 네네. 그 영양분만 파괴되면 좋은데 네. 돌연변이가 되면서 그게 몸에 독소로 쌓이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가장 좋은 건 물 마시는 거다. 생수? 네. 네. 그냥 물 마시는 게 네. 몸에는 가장 좋다. 아. 네. 그래서 정 근데 나는 물을 좀 못 먹겠다면 네. 보리차나 결명자차 이렇게 좀 물에다가 네. 뭐 볶아서 네. 나온 것들 이제 좀 끓여가지고 네. 그 정도 드시면 가장 네. 이제 미네랄 같은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 좋다고 하니까 먹기 시작한 이 커피 문화를 이제는 아, 내 몸을 내 스스로가 불편하게 만들고 있구나. 내 돈 주고 먹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 몸을 안 좋게 만들고 있구나 하면 좀 하루에 세 잔 먹었던 거 한 잔으로 줄이고 매일 먹었던 거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이고 그렇게만 해도 몸은 회복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건 다이어트 이쪽일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또 실제로 15kg 지금 빼셔가지고 네. 유지 중이시고 네. 일단 그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 중에서 책에다가 이제 이 다이어트가 고도비만 환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저 역시 책 제목에 이제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다는 네. 게 다이어트는 원래 어원이 이제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 아니면 건강 관리를 할 때의 그런 네. 식이요법을 뜻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선 유독 살을 빼는 개념으로 잡혀버렸어요. 예. 그 이유는 건강 기능 식품 때문에 다이어트 관련된 이거 먹으면 살 빠져. 아 마케팅이구나 그것도. 네. 근데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라고 홍보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네. 이거 먹고 건강해져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약사법이든 의료법이든 네. 걸리는 게 많아요. 아, 네, 건강기능식품의 한계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는 살을 뺀다라고 이제 개념이 한 1, 20년 내에 잡아버리니까 7, 80kg 정도가 돼도 큰 의미 개념을 못 잡으세요. 그러니까 고도비만이 90kg 이상, 네네네. 100kg 이상 하는 게 다이어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실은 건강해지는 게 다이어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건강해지면 살은 절절로 빠집니다. 네, 그래서 살이 왜 찌느냐라는 네. 개념부터 이제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네, 거기서부터 잡고 들어가야 네. 다이어트가 즉 비만 네. 기준이 다 달라요, 실은. 그렇죠. 내가 불편하면 비만이고 내가 네.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63에서 5를 유지하다가 1kg만 더 쪘다. 네. 그럼 저는 상당히 몸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렇죠. 허리도 아프고. 네. 그러면 저는 몸이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다이어트를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살을 빼는 게 아니고 건강을 다시 챙겨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비만이 현재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생존 신호다, 그것도. 그럼 이게 생존 신호로, 비만이 생존 신호다, 이거 어떤 얘기예요, 이거? 그 얘기를 이제 건강 프로에서도 네. 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네네. 비만도 만병의 근원이다. 근데 이 얘기의 결론은 건강 프로는 뭐든지 다 유산균으로 빠져요. 아, 기승전 유산균. 네. 모든 건강 프로에서 얘기하고 네. 있으면 네. 홈쇼핑 같은 시간대 유산균 네. 팝니다. 그러니까 뭐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의사들 나와서 하는 네. 그 얘기하면 유산균을 결론 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유산균 아니면 콜레스테롤 뭐 개선제,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거기 읽고 순식간에 싹 지나가요. 뭐 이 프로그램은 무슨 해당 업체 제작 지원을 받아서 됐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채널 돌리면 반드시 홈쇼핑에 팔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사요. 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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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만이 되는 이유는 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들어가면 재밌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책을 재밌게 썼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네네.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생각이 나는 어디서 왔지? 네, 그렇죠. 어디로 가지? 네네. 이 생각은 누구나 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이제 많이 하면 이제 사춘기다,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중2병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평생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분야 같아요. 철학적인 거고 자기 가치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과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을 이제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현재 지구 나이는 이제 약 46억 년으로 네. 보고 있고 우리의 이제 많이들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많이 봤던 이렇게 다닌 애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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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진입 보행을 한 게 400만 년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올라가면 유인원이죠. 우리의 조상. 네. 침팬치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예전에 많이들 쉽게 얘기했는데 네. 그렇진 않고 네. 어떠한 특정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될 만한 네. 그게 700만 년 전이에요. 네. 근데 이때 침팬치는 이제 어떻게 진화할 거냐 네. 결정을 할 때 육체적인 면에 이제 선택을 한 거고 우리 인간은 뇌를 선택했어요. 오. 그래서 300만 년 동안 점점점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직립보행을 네. 한 게 400만 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네, 네. 즉 지혜로운 자라고 그쵸. 이제 부르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 조상격인 호모 에렉투스가 있어요. 그 위에 건 너무 복잡하고 네, 네.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살았냐? 네. 아프리카에서 살았어요. 아프리카? 네.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철저하게 과학적인 얘기니까 네. 이거는 마음을 좀 열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아프리카에서 뭐 먹고 살았냐? 네. 채소 과일. 그렇죠. 자연에 있는 거. 원숭이처럼 네. 나무에 있는 거 먹고 근데 걸어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호모 에렉투스가 한 3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났어요. 근데 얘들은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오. 네. 그게 이제 치아 구조에 의해서 많이 밝혀지고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나 이런 걸로 의해서 다 밝혀졌는데 네. 그러면 얘네들 나가고 나서 좀 더 있다가 더 기다렸다가 30만 년 전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기원전 뭐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예수님 탄생 네, 그렇죠. 이전으로. 네. 근데 네. 어마어마한 전 얘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길어야 지금 100년 사는데 네, 네. 700만 년 전, 400만 년 전, 뭐 300만 년 전. 근데 이제 온 게 30만 년 전이에요. 그럼 이 네안데르탈인도 아프리카를 벗어나요. 유럽 지역으로 가거든요. 이게 네. 현재 백인의 이제 많은 분을 이뤘고 네. 현재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또 기다립니다. 네. 하,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네,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결국에는 기다렸던 게 결국에는 안정적인 번식을 하게 돼서 약 이제 20만 년 전에 최종 호모 사피엔스가 전 지역을 돌면서 네네. 멸종을 시켜요. 싸워서. 근데 얘네들이 멸종된 가장 큰 이유는 육식을 위주로 했고 그럼 그 당시 때 잡아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먹어봤자 메머드 정도 네. 코끼리 큰 애들 사냥해서 잡는 네. 거고 맹수들한테 잡아먹힐 그쵸, 거고 네. 호모 사피엔스는 계속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면 따지면 700만 년을 인간은 채소 과일만 먹어. 아 그러네요. 그게 네. DNA 자체가 채소 과일 위주로 그치, 네, 소화가 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네. 여기에 적응돼 있었던 몸이 불과 이 400년, 네. 산업혁명이 400년 전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농업혁명은 만년 전으로 보기 때문에 안 먹던 물건들, 음식들이 들어오면서 몸에 독소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오면 필요 없으면 내보내고 네. 그리고 항상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하는 그쵸. 그 본능이 있는데 뭐가 막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얘네들은 독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소가 뇌하고 심장으로 가면 죽어요 사람은. 그러면 간하고 콩팥이 얘들을 지방으로 축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란돼 버린 거죠. 원래는 네.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기가 어렵고 자기들이 일하는 게 너무 부하가 걸리니까 지방으로 축적된 게 결국에는 비만이다. 그래서 비만은 곧 염증이다. 그래서 비만은 몸이 나를 좀 살려달라. 아... 생존의 위협을 내가 느끼고 있다. 아... 내 몸을 좀 돌아봐 달라. 네네네.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지? 몸이 네.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됐지? 알면, 아, 비만이 단순히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찌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요새 뭐 먹방이 대식자 많이 먹는 것도 유행했지만 지금은 소식자도 유행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럼 연예인들 뭐 35kg, 40kg라고 하지만, 하루에 방울토마토 3개, 네. 뭐 초콜릿 한 조각, 네. 뭐 치킨 뭐 한 입, 맞아, 맞아. 네. 라면 한 젓가락, 네. 그거 먹고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칼로리 대입을 하니까 네네.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 개념이 무너져 버린 거죠. 실은. 그렇죠. 안 맞죠. 계산 안 맞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또 먹방의 새로운 컨텐츠로 소식자를 지금 각광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약간 다 체질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우리 인간의 장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 소화시키는 거는 서양이 육식을 잘하고 동양이 곡식을 먹는다. 이건 문화의 차이일 뿐이지 인간의 진화 과정을 보면 모든 인간은 채소과일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살이 찐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비만인 사람들, 이제 몸이 좀 뚱뚱한 사람들은 이게 독소가 많이 쌓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핵심입니다. 제 책의 핵심도 네. 몸 안에 독소가 쌓이는 속도가 해독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과부하가 되니까 지방이 축적돼서 근데 이게 그냥 에너지면은 차라리 나아요. 근데 가공식품, 즉 700만 년 동안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화학물이 몸에 들어온 순간 몸은 비상사태가 되거든요, 실은. 그래서 독소가 쌓였다고 보시는 게 정확하세요. 우리가 이제 독소 흔히 얘기하면 이제 뭐 가공식품이라 해가지고 뭐 과자, 뭐 탄산음료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 작가님 생각하는 그 가공식품, 가공의 일단 정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정말 그러니까 슬픈 거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 몸에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심지어 엄마들조차도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안 먹이냐.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인 거예요. 네. 이게 식품이라는 얘기가 붙어놓으니까 네. 이건 먹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유명한 31가지 아이스크림 네. 회장하신 분이 한 그러니까 고백한 거죠. 네. 내 아이들에게 도저히 먹일 수가 없다. 이 아이스크림 공정 과정을 알고 들어가는 원료를 알고 그 부작용을 알고 나니 먹일 수가 없다. 고백을 할 정도로 아이스크림은 안 좋은 건데 실은 대량화되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다 가공식품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살아있는 음식, 죽은 음식으로 나눴거든요. 가짜 음식, 진짜 음식. 네, 네. 즉 채소, 과일, 신선하게 열을 가하지 않은 네. 거 외에는 다 가공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네, 네. 초등학교의 그 패스트푸드 네. 주위에는 그게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현재 법상으로. 네. 아니면 떡볶이 집도 뭐 넣네 마네 하다가 네. 그것까지는 뭐 안 됐지만 하여튼 밀가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판기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요. 초중고는 탄산음료.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이미 밝혀졌지만 술, 담배는 발암 물질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인이 되면 너가 선택하고 먹어. 근데 19살까지 몸에 안 좋은 게 20살 됐다고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판매해 왔던 거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장 경제에 의해서 가장 네. 모든 그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술, 담배, 커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는 게 밝혀져서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이제 코카콜라가 전략적으로 커피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네. 모든 펩시라든지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겁니다. 실은. 그래서 가공식품은 햄버거, 감자튀김 이런 거 예를 들면 정크푸드라고 부를 네. 정도니까 쓰레기 음식이잖아요. 네. 그거에 좀 듣기 싫으니까 패스트푸드 네. 빨리 나온다. 네. 그러다가 요새 뭐 슬로우푸드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는 소들을 잡아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슬로우푸드 하면서.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오늘 하루에도 내가 이렇게 뭔가 사 먹었는데 성분 함량표에 영어가 쓰여 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인데 영어 단어다. 그리고 거기에 뭐 가장 흔한 이제 성분 함량표를 보고 네. 거기에 뭐 트랜스 지방이 있다 아니면 네. 뭐가 있다 이런 표기들이 있으면 그거는 가공식품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그냥 생각을 딱 했을 때 작가님이 말하는 그 이제 가공식품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비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원물, 생물 뭐 이런 것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네. 정확하게 개념을 나눠야 네, 네. 제 책에서 말씀하시는 법칙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실천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 예를 들어볼게요. 햄버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요. 그럼 그게 이제 빵, 햄버거 빵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양상추를 올리고 거기에 이제 고기를 구워서 넣었어요. 그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뭐 그게 나쁜 게 있나 싶거든요. 그럼 이게 뭐 양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햄버거로 설명을 해도 되고 피자로 설명해도 네, 되는데 네. 모든 게 복합적이거든요. 네, 네, 네. 거기에서 그 햄버거에서 가장 좋은 건 양상추 하나뿐이에요. 근데 네, 네, 네. 양상추가 가열 안 하고 올리거든요. 네, 네, 네. 그것도 요새 공급이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네. 빼고 주니까 뭐 콜라를 준다든지 네, 사이즈업 맞아요, 해준다든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행태를 버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단가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신선도를 유지한 걸 쓰려면 비싸기 때문에 그럼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쵸. 첫 번째 빵은 네. 밀이죠. 네, 밀. 밀가루. 네, 네. 그러니까 밀을 갈은 게 밀가루인데 네. 원래 통밀이에요. 통밀. 그러니까 밀가루 설명을 할 때 쉽게 이해 드리는 게 현재 먹고 있는 쌀이거든요. 네, 네, 네. 이 흰 쌀밥도 가공식품이에요. 아. 실은. 그렇죠. 한 번 더 뭐 더 벗겨낸 거니까. 맞아요. 예. 도정을 한 예. 건데 원래는 쌀은 두 겹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벗겨버린 게 이제 쌀이고 네네. 한 겹만 벗겨서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을 없애는 게 이제 현미인데 네네. 영양적으로 따져봤더니 쌀은 현미의 95% 영양분이 없어서 5%밖에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미는 심으면 식물이 자라고 쌀은 심으면 자라지 않아요. 이게 싹이 트고 안 트고 맞아요. 그럼 이미 얘는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또 쪄서 먹는단 말이죠. 네, 그쵸, 밥을 해서 그쵸. 그래서 지금 당뇨 환자들은 반드시 흰 쌀밥은 당뇨 당을 올리기 때문에 현미로 바꾸라고 한 거고 밀가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밀가루도 통밀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정제가 들어간 밀이 이제 뭐 강박 뭐 이렇게 나뉘거든요. 네네. 이제 요리에 따라서 네. 소맥분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더 세분화가 되는데 네. 첫 번째는 GMO 유전자 GMO. 조작이 됐어요. 싸고 대량으로 그리고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경작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농약도 많이 치지만 네. 처음부터 잘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 이제 돌연변이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심각해서 금지시켰는데 수입은 안 돼요. 네. 공식적으로. 네. 근데 이미 모든 도는 게 유전자 조작이 된 밀인 거예요. 그 종자가. 그래서 밀가루 자체는 유기농 국내산 통밀을 먹었을 땐 그나마 나았지만 뭐 제빵업계나 프랜차이즈 대형 제빵회사는 절대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소수 이제 통밀 쓰는 데들은 가격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쵸. 햄버거 만든 빵도 일단은 빵 자체가 이미 설탕하고 또 효소 이제 이스트를 넣기 때문에 빵 자체가 몸엔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 당연히 고기도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또 구웠고 네. 그러면 거기다가 뭘 또 투하하냐 네. 맛을 잡으려고 소스 그렇죠 소스 넣죠. 어마어마한 화학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그 소스 하나에 한 수십 가지가 근데 그걸 그냥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식품회사 이 연구원들이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천재과학자 그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과학이 생계수단만 아니면 정말 경이로운 거다. 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과학자들조차도 화학자들조차도 이게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 우리 아이가 먹는 걸 줄 알면서 중독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먹으면 이게 뇌에 교란을 줘서 치매를 갖고 오는 건데 이 수십 년 동안 쌓였을 때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뭐 단순히 이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네. 그러면은 돈 못 볼 사람들 천지거든요. 그쵸. 실은 저도 그래서 제 주위에도 자영업 하신 분도 있고 제 환자 중에도 빵집 하신 분도 네. 있고 커피 파신 분도 있어요. 네. 하지만 말씀드려요. 안 좋은 건 아셔야 한다. 그리고 내가 조절은 할 수 있어야지 빵이 햄버거가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피자가
많이 들었거든요. 토마토 네. 들어가고 뭐 그쵸. 올리브 들어가고 네, 그쵸. 고기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거 영양식인가? 그쵸. 심지어 광고조차도 막 채소 네. 과일 마을에 막 네. 돌아다녀. 네. 그 건강하다든지 네, 네, 네. 최악의 음식이에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조합되면 네. 우리 위장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채소, 과일, 원물. 그러면 채소, 과일도 과일 주스 파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 절대 안 돼. 대량으로 하기 위해서는 살균 처리를 하거든요. 네네. 가공되는 순간, 열이 가해진 순간에 이미 파괴됐어요. 그러면 그게 몸에 들어오면 과일 주스가 부작용.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일이 그 오해를 받고 오명을 쓴 거예요, 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알잖아요. 인스턴트가 몸에 안 좋다는 거. 네. 그러면 과일로 만든 그나마 가공식품 몸이 좋겠지. 그쵸, 그쵸. 너무 비싸요. 그럼 그거 사 먹으니까 또 식품회사 걸로 돈 벌고. 근데 그게 몸에 절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책의 기준은 살아있는 음식은 전혀 가공하지 않은. 그 가공의 기준은 열을 가하지 않은 거. 그렇게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두부 이런 거. 두부. 네. 그렇죠. 두부는 네. 저도 먹고 있고 지금도 많이 먹고 네, 있는 네. 식품인데 네. 서양에서는 아직은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논란이요? 이게 가공되지 않았냐. 아. 자연 치유주의자들이나 네, 자연요법 아, 예. 하시는 분들 네. 뭐 인도나 아유베르다나 뭐 이쪽 동양권에서는 네. 오랫동안 식습관이고 또 약으로도 썼기 때문에 이 콩 자체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쪄서 이제 갈고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두부로 나와서 요거는 이제 몸에는 그래도 괜찮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서양 쪽은 접한 게 오래되지 않고 이쪽 보니까 두부를 보네? 네.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이 스님들이나 이런 고승들이 두부로만 연명을 하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인 걸로만 이제 접근을 하면 안 나오거든요, 실은. 근데 제 입장은 제가 내린 결론은 네. 두부는 먹어도 좋은 식품이나 네.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걸 봤을 때 네. 거기에 함량, 네. 즉 쉽게 설명드리면 빙초산, 방부제라든지 네. 유통기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네. 첨가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두부 제품에 산모라 그래서 네. 뭐 방부제 안 넣고 그쵸. 보존제 안 넣고 네. 염색제 안 넣고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두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집에서 다 만들어 먹어야 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수요층들을 위해서 수제를 만들어서 파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전국 1일 배송이 뭐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검색해도 첨가제 없이 그러니까 확 첨가제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두부도 충분히 드실 만한 좋은 식품이다. 좋은 얘기하셨어요. 두부를 실은 제가 책에 쓸까 말까 네. 하다가 안 썼거든요. 네. 너무 부연해야 되고 왜냐면 네. 반박이 붙어야 되니까 그쵸, 그쵸, 실은 그쵸. 그래서 안 썼지만 우리나라 문화에 그리고 현재 왜냐면 접하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두부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애들은 정통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두부는 대량으로 만든 거 말고 좀 그러니까 비싼 돈 주면은 순수한 두부 살 수 있어요. 예, 마트에서도. 그쵸, 그쵸. 그래서 조금은 돈을 커피 살 돈을 차라리 두부 좋은 걸 좀 사시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이 두부를 보통 부쳐 먹는단 말이죠? 이 부치는 거는 상관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생두부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삶거나 네. 그러니까 물에 데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제 책에도 채소는 어느 정도 데쳐 먹을 수 네, 있게끔 네. 왜냐면 생활에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온 지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약이 재밌는 게 다 식용으로 먹었었던 그 식물들을 갖다가 약효가 있는 것들을 정립해 놓은 거라서 네, 네. 그러면은 고사리 같은 경우는 남자가 먹으면 뭐 정력이 떨어져요. 네, 네. 그런데 물에 데치면 그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이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표 성분들이 다 이제 과학화 됐긴 했어요. 그래서 두부를 기름에 튀겨 먹는 순간에는 반감이 된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그 법칙인 거죠. 제 책에 7대3의 법칙으로 얘기한 것처럼 두부를 10번 먹으면 3번은
기름에 좀 구워서 데쳐 먹어도 된다. 그럼 나머지 일곱 번은 그냥 삶은 거 그대로 좀 먹어라. 소스 그냥 저기 간장 만든 거 팔다가 막 이렇게 뿌려서 먹지 말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먹어라. 차라리 뭐 올리브 오일 정도를 그냥 네. 드레싱으로 해서 먹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책 제목이 이제 채소 과일식이잖아요. 그 이제 보통 채소 과일식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인간은 원래 잡식성 동물이다. 그래서 네. 동물성 단백질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럴 때 네. 인간이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가장 대표적인 게 고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고기를 먹어야 네. 단백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가 네. 돌 때까지예요. 그래서 엄마 몸에서 물론 이제 이 요만한 애가 이렇게 크니까 그것도 네. 폭발적이지만 엄마 네. 뱃속에서 나와서 약 25에서 30cm가 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엄마 젖을 먹고 컸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네. 보통 요새는 수유를 안 하시기도 하지만 3년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초유가 좋다고 해서 초유까지도 지금 파는 실태에 네, 맞아요. 빠졌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분유인데 70-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분유가 모유보다 더 좋다. 맞아요. 그랬어요. 예. 네, 그랬어요. 예, 실제로. 예.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밝혀지면서 뭐 덱스트린 변성종분 요새 뭐 유명한 광고 중 하나가 이 분유에는 덱스트린이 안 들어갑니다. 팜유가 안 들어갑니다. 그거를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하거든요. 네. 지금 모든 분유에는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은 모유입니다. 이 문구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유를 안 먹여도 된다고 엄마들이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분유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네, 네, 네. 근데 이 모유의 성분 함량을 보면 네. 단백질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다 물 아닐까요? 대부분이? 그렇죠. 물이 가장 중요하죠. 네, 물인데 네. 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 먹으니까 언뜻 생각하면 엄청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6에서 7%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이제 지방, 탄수화물, 수분. 네. 그러니까 무기질. 그래서 6에서 7%, 70%가 네네.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가 인간에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진화가 됐고, 그리고 고기의 단백질 함량이 실제로 50%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채소 과일이 더 높은 채소들도 많고 네. 이건 역시 1만 년 전 이제 농업혁명이 되면서 네. 수렵 채집 생활 끝나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네. 대단위로 이제 낙농업 축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산업 혁명 거치면서 이제 가공육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미국이 가장 주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축산업 낙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양학을 갖다가 도입을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무기질 여기에다가 칼로리 개념을 도입을 딱 네, 시켜버려요. 네. 완벽하게. 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려면 우린 고기 먹어야 돼. 우유 먹어야 돼. 동물성을 먹어야 돼. 그리고 칼로리를 일정 이상 우리는 섭취해야 돼. 네, 네. 남자는 2000칼로리, 네. 여자는 1500칼로리. 네.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식자들은 이게 통용이 안 돼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칼로리 개념은 네.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게 맞고 고기조차도 즉 왜 우리 인간이 채식을 하게끔 진화가 됐냐라고 네. 생각을 또 재미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일단은 치아가 네. 송곳니가 4개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 그쵸. 물고 자꾸 뜯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4개밖에 없어요. 어금니가 20개나 되거든요. 위아래. 그러면 일단은 잘게 앞니로 썰고 네. 어금니로 씻게끔 그쵸. 치아가 모든 걸 얘기를 해줘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단백질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아미노산이라는 이 화학 구조로 바뀌면서 네. 분해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몸에서. 그래서 침이 이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네, 있다는 거 그쵸. 많이들 이제 네. 중학교 때 들어서 알잖아요. 네. 얘들이 탄수화물하고 지방만 소화시켜요. 네. 여기에 이제 침팬치는 곡물을 섭취를 잘 못하는 게 네.
효소가 없어요. 아밀라제에 해당하는. 대신에 육식 동물은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산성화가 아주 돼 있어요. 그러면 많이 그래서 씹어야 돼요. 씹고 넘기면 위나 장에서 이제 단백질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뭐 펩신이나 펩티다제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들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위장에 이렇게 가면 장이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하잖아요. 그럼 보통 내 신체의 11배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길이가. 근데 육식동물은 바로 다이렉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백질 모든 육식동물이죠. 우리가 육식동물이라고 치면 포유류인데 지구상에 약 5천 종이 넘는 포유류가 있거든요. 젖을 먹고 태어나는 탯줄을 달고 태어나는 고래도 포유류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래서 그 포유류 5천 종 넘는 종 중에 유일하게 불을 쓰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상위 포식자가 된 거죠.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유일하게 고기를 구워 먹는 육식을 하는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자나 뭐 호랑이나 구워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날걸로 먹거든요. 그러면 날걸로 먹어도 이게 흡수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위장 길이가 짧은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채소, 과일을 먹고 이걸 충분히 소화해서 영양분을 다 갖고 가는 구조로 해야 에너지가 안 들어왔을 때도 에너지를 비축해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700만 년 동안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장기 구조로 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손. 발톱이 없잖아요. 고기를 찍고 막 이 잡아야 되고 이게 과일이나 채소를 따기에 맞게끔 돼 있지.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저도 고기 참 좋아하거든요. 하루 3끼 고기 먹던 시절도 있었고 고기를 정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채소를 같이 먹어서 그나마 덜 됐었던 거고 그래서 고기는 정말 내가 먹으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먹였던 거고 우리 아이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사업 일환에서 지금도 농림축산부가 축산업과 남농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960-70년대 그 하나의 산업 축이었기 때문에 농민을 지원하듯이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좋다는 연구 결과들만 부각을 시켜야 돼요. 논문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항상 그 홍보성 기사는 어디에서 제작을 했고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인간은 잡식은 원래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간혹 곤충도 먹고 진짜 먹을 게 없는 겨울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쵸. 겨울은 과일이 없고 주워 먹을 채소가 없고 그러면은 으쌰으쌰해서 곡물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었었던 거지 원래 채소 과일식 외로 몸이 진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단백질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우리 단백질을 보통 말할 때 뭐 동물성 단백질, 뭐 식물성 단백질 얘기한단 말이죠. 네. 이 구분이 실제 섭취해서 영양학적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그래서 이제 화학 구조가 제가 아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흡수하는데 가장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동물성은 일단은 그 구조 자체가 복잡해요. 훨씬 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가장 TV 틀면 나오는 두 가지 용어 중 하나가 이제 유산균하고 콜레스테롤인데 이 기름 덩어리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은 뭐냐? 호르몬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절대로 나쁘고 없애야 되고 수치를 무조건 낮춰야 되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다양한 데 쓰이는데 이 세포 벽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 단백질 구성하는 데 쓰이고 하는데 성 호르몬은 더 나오게 한다든지 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만 생성해요. 근데 식물은 간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즉 식물은 콜레스테롤이 나오질 않아요. 어... 근데 동물은 콜레스테롤이 나오겠죠. 네네. 뭐 포유류는 다 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포유류를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을 먹게 되고 동물성 기름, 즉 이러한 것들이 단백질엔 훨씬 더 동물성 단백질엔 이 기름 덩어리가 많다. 그래서 기름 자체는 저는 식물성 기름조차도 많이 먹으면 특히 압착한 올리브오일, 압착 버진 버진유나 이런 것들은
홍화씨유 뭐 이렇게 압착한 것들, 네. 참기름 막 다 네. 짜잖아요. 그런 것들도 몸에 쌓이면 안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은 그나마 소화 흡수하기가 좋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아 기름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구나. 고기를 많이 뭐 굽기만 해도 우리는 이제 육즙 나면 막 침이 고이잖아요. 네. 맛있으니까. 네. 근데 그 육즙이 실은 몸에서는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네. 그게 다 이제 동물성 단백질로 독소가 되어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은 기름의 그 차이로 조금 접근을 하고 콜레스테롤까지 생각을 해주면 TV에서 말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조건 낮추는 게 좋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연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단백질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그 뭐 음료수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이런 데 이제 프로틴이 들어갔다. 맞아요. 이런 식품들이 엄청 유행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일단은 뭐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 같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이 프로틴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초유, 네. 뭐 산양유, 네. 염소가 먹는 네. 것까지 이제 만들어다 단백질 가루로 만드는데 네. 이제 식품업자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봐도 홍보나 이런 돈을 파는 데는 귀재예요. 네. 돌아가면서 네. 해보니까 다이어트 기능식품 해봐도 이거 좀 효과가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로 이제 눈을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은 고기가 몸에 안 좋다는 것도 네, 많이 알아요. 아는 거죠, 그렇죠. 알아요. 네. 그래서 고기 소비량이 엄청 줄었거든요. 실제로 라면 소비량도 줄었고, 그래서 개발 도상국들로 라면 수출이 많이 돼요. 뭐 베트남이나 이제 동남아권으로. 네. 우리나라는 너무 소비량이 줄어가지고 고기도 마찬가지여서 뭐 한우 먹는 날, 우리도 삼겹살 데이. 그쵸. 그렇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정도로 일반인들이 고기는 몸에 안 좋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 고기를 안 먹으니까 내가 단백질은 뭔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힘이 없는데? 그럼 채소 과일에선 단백질 섭취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먹기 편하게 단백질 가루 네. 만들어서 이거 식물성입니다라는 말은 식물 유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자연에서 온 거 그냥 한 거냐? 아니에요. 추출한 거예요. 그 화학 성분을 네, 갖다가 네, 네. 그러면 그거 그냥 먹어도 소화를 다 할까 말까 하는데 네. 화학 추출물 한 거를 갖다가 또 그거를 가공을 시켰으니 네. 거기에 또 방부제 들어가고 네. 향미제 들어가고 맛있어요 먹거든요. 감미료 들어가고 심지어 이제 거기에 말 그대로 설탕만 안 넣지 설탕에 버금가는 애들을 다 넣어요. 그럼 그걸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몸에 변화가 와요. 네. 기능식품의 무서운 점이 그 화학 첨가제이기 때문에 몸이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 효과 있네. 그러니까 비타민제 그쵸, 그쵸. 먹으면 순간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아. 이게 두 가지인데 네. 플라시보 효과, 그쵸, 많이들 그쵸. 아는 심리적인 거. 이게 의학적으로 이제는 모든 제약회사가 인정을 했어요. 임상을 이제 약이 나오기 전에 최종 3단계를 거칠 때 하는 시험 중 하나인데 네. 위약 테스트라고 해서 그냥 밀가루 약이랑 이번에 나올 약이나 네. 아니면 설탕물이나 그냥 물 네. 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약 정말 좋은 약이에요. 먹었던 효과가 좋아. 네. 심지어 가슴 심장 환자들의 동의를 얻고 네. 그냥 엉터리로 한 거죠. 열었다가만 닫아요. 네. 근데 10명 중에 4, 5명이 좋아졌어요. 야. 실제 수술을 했는데 퍼센테이지가 더 낮아. 이게 그러니까 몸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연 치유, 자가 치유 능력.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를 갖다가 식품 회사들이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먹으면 좋아질 거야. 비타민제 먹으면 나는 피로 회복 되겠지. 네.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딱 한 달 정도 제가 이제 본 결과 그리고 그 화학 첨가제들이 3개월 정도는 몸에서 활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제품들 3개월치 팔아요. 아니면 3+1. 네. 뭐 더 할인해가고 6개월치.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뛰어넘어버린 애들은 1년치 이렇게 파는데 그 이상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몸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독소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된다. 단백질은 채소 과일로도 충분히
모든 영양분은 채소 과일에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아, 실제로. 네. 근데 의사들조차도 네. 단백질은 이거 이렇게 먹은 게 좋습니다. 얘기해 버리니까 네. 뭐 채소 과일에는 마치 비타민만 있는 것처럼 그 함량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아. 그 이제 칼로리에 대해서 좀 재밌는 말씀 하셔가지고 진짜 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유튜브 보면은 음식 많이 먹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먹는데 불구하고 살이 안 찌고 뭐 진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 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찐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네. 이 칼로리 쪽에다 계산했을 때는 그걸 많이 먹었으면 무조건 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뭔가 네. 칼로리 계산이 작가님 말씀대로 잘못됐다거나 네.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네. 작가님께서도 책에서 이제 우리가 칼로리 계산에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식품 함량 표기법하고 좀 연결지어서 설명드리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네. 칼로리는 네. 말 그대로 쉽게 설명드리면 물을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갖다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해서 수치화시킨 건데 100년 전에 이제 나온 그 개념을 네. 영양학에 도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몸에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가공식품에 칼로리를 답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 콜라는 0칼로리. 그러면 0칼로리니까 몸에 좋냐? 네. 우유가 60칼로리거든요. 네. 그럼 그 칼로리 개념으로 하면은 다이어트 콜라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이어트 콜라 물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유, 근데 우리 작가님 생각에도 네. 우유가 몸엔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예, 또 그쵸. 반대로. 예. 근데 성분 함량의 0칼로리니까 우유보다 훨씬 낫네. 몸에 아무런 영향을 그쵸. 안 주겠다 예, 이렇게 그쵸. 생각이 되거든요. 그쵸.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 칼로리를 안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함량 표기법에 이 칼로리, 네. 그러니까 열량이라고 표기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 네. 대표적인 이제 뭐 네. 탄수화물, 단백질, 네. 지방. 지방이 이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탄수화물이 당류가 또 이렇게 새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일 권장 섭취량이라고 퍼센트 돼 네. 있는데, 그건 다 무시해도 됩니다, 실은. 오, 네, 네, 완전히. 네. 그래서 이 칼로리로 이미 인간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많은 과학적인 연구에서 밝혀졌고 네. 주위만 봐도 네. 하루에 2000칼로리 안 채웠다고 쓰러져 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고 비스킷을 칼로리 낮으니까 엄청 먹으면 살이 안 쪄야 되는데 살이 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분 함량에서 칼로리도 열량도 보실 필요 없고 봐야 될 거는 네. 탄수화물, 당류 네. 이 두 가지 그리고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이 이제 많이 접해서는 알아요. 트랜스지방이 몸에 안 좋다. 트랜스지방은 이제 함량이 돼서는 안 된다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식품 표기법에까지 오른 건데 네. 쉽게 설명드리면 튀기면서 생긴 변형된 기존에 없었던 치명적인 물질을 트랜스지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네네네. 근데 이 트랜스지방 먼저 설명드리면 네. 0이라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왜? 현재 식품표기법상 0.2g까지는 네. 0으로 표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럼 0.2g 미만은 다 0인데 그쵸. 또 웃긴 게 엄청 많은 양이거든요. 실은 네, 네. 0.2에서 0.5g 더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0.5g 미만. 이제 0.5g 이상 나오면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물질이에요. 음식이에요. 0.5g 미만도 문제지만 0g은 다 실은 0.2g 미만이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과자, 튀긴 거, 라면. 그러니까 치킨이 저도 너무너무 치맥을 많이 좋아하고 지금도 못 끊는 유일한 네. 음식 중 하나인데 네. 이제 특정 뭐 상호는 말할 수 없으니까 네. 구워서 먹는 치킨을 주로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튀긴 거는 뭐 진짜 먹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네. 우리 좋은 분 만나서 네. 기분 좋은 날 네. 뭐 네. 이렇게 먹는 날 빼고는 안 먹는데 튀긴 순간에 이미 이 기름에 넣은 순간에 그건 먹을 수가 없는 물질이에요. 치킨은, 닭은. 닭 자체도 이미 항생제 덩어리고 사육된 케이지에 갇혀서 네. 아주 정말 그 사육장면 먹으면 먹을 수가 없을 정도고 동물성 사료를 먹고
그 곡물을 먹고 자랄 애들이 소도 마찬가지고요. 네. 소가 동물성 사료 먹으면서 생기기 시작한 게 광우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들로 싸구려 패티를 만들면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모든 튀긴 음식에는 포함돼 있다. 0g이라 그래서 안심하실 게 아니다.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네. 아이들, 유아들 이렇게 유치원생까지 이렇게 팩으로 만든 실온팩 네. 그 멸균을 시켜가지고 유통기한이 길게, 그러니까 냉장 보관 안 해도 되는 우유들을 휴대해서 엄마들이 많이 먹인단 말이에요. 네. 밖에 이제 갖고 다니기 편하게. 근데 거기 성분 함량표 보면 트랜스 지방이 0.2g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균, 멸균 과정 중에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네.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버린 건데 그게 표기를 할 정도로 함유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랜스 지방도 보셔야 되고, 가장 핵심 다이어트에 있어서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당류, 탄수화물인데 이 부분이 가장 들으면은 아니 어떻게 법을 이렇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어이가 없어요. 당류도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 당류도. 그래서 요새 뭐 광고를 당류제로 네.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사이다 당류제로. 네, 맞아요. 콜라 당류제로.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설탕이 안 들어갔냐? 아니에요. 뭐요? 탄수화물이 당질이에요. 아. 그러니까 당류는 단당류로 가장 하위 개념. 설탕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하위 개념에 있는 당류 말고 다른 것들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게 당질이거든요. 그래서 당질이 설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가공식품에는 이 당질이 다 들어가요. 당질이. 그래서 이 당질은 즉 설탕 덩어리, 제일 안 좋은 핵심입니다. 몸에서 몸에 안 먹어야 될 물질인데 네. 화학 첨가제는 논외로 하고 탄수화물이 몸에 좋다라고 인식을 주고 있잖아요. 네네. 이 탄수화물에서 당류만 설탕이라고 하게끔 말 그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심지어 탄수화물에서 당류를 빼고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탄수화물이 당질, 설탕 덩어리, 가공식품은. 그래서 라면 같은 경우가 네. 탄수화물이 낫단 말이에요. 네. 그 당류가 낫단 네. 말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은 70g 막 넘어요. 그러면 라면은 짜고 달고 다 들어간 거예요. 트랜스 지방 들어가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탄수화물이 곧 설탕 덩어리다. 식이섬유는 좋으면 써놓거든요, 자기들이. 네, 네. 그러니까 성분 함량에 있어서 충분 진실은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게끔 돼 있는 이유는 좋고, 대형 햄버거 가게는 메뉴판 보면 다 열량 이렇게 써놓고 하거든요. 네. 근데 탄수화물은 써놓지 않아요. 대신에 당류만 써놔요. 네, 왜냐면 탄수화물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아셔서 더 이상 칼로리로 계산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당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으로 제한을 하실 때 네.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가공식품에서 그 영양 성분표 볼 때 탄수화물은 적은 거, 그건 단백질이 많은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분 함량표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성분 함량표는 솔직히 그 성분표는 의미가 없고 성분표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당류가 제로지만 탄수화물이 네. 얼마인지는 꼭 보셔야 되고 네네네. 네. 네. 함량은 그렇게 끝나지만 성분이 뭐가 들어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덱스트린이라든지 네, 변성정분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녹말을 가공한 게 변성정분 덱스트린인데 그냥 녹말을 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인위적으로 또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설탕 대신에 설탕도 몸에 안 좋아 MSG라고 예전에 한참 이제 문제가 됐어요. 사카린이 뭐 몸에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발암물질이다 뭐다 해가지고는 네. 엄청 철퇴를 맞은 이후에 네. MSG 대신 어려운 용어들을 그대로 다 씁니다. 그래서 뭐 스크랄로스라든지 뭐 아스파탄이라든지 아세설판칼륨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다 쓰여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다이어트 콜라를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설탕은 안 썼는데 네. 설탕 대신 200배, 600배 강력한 물질을 그쵸, 그쵸. 써서 이게 몸에 들어오면 당을 그냥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설탕이 몸에 안 좋아서 이걸 써줬냐. 아니에요. 싸니까. 딱 그 하나예요. 비용 절감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맛은 더 좋아? 중독성은 더 끝내줘. 못 벗어나요. 다이어트 콜라 옮겨 타신 분들은 이 세뇌가 돼서 이거 0칼로리, 제로칼로리, 그쵸, 그쵸. 설탕도 안 들어가? 그쵸, 그쵸. 근데 맛도 좋아? 그쵸, 그쵸. 계속 그것만 드시, 실제 아직도 그것만 드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뭐 스크랄러스 이런 거 쳐보면 뭐 인체 무해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런 또 거기 홍보성 글들이 막 나오는데 네. 아주 찾아보면 몸에 안 좋습니다. 네, 밝혀졌습니다. 뭐 그건 이제 의학 저널 정도 가야 일반인들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논문은. 근데 논문은 검색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성분 함량표에서 일단은 최대한 원물의 함량이 높은 거를 일단 고르셔야 된다. 그거를 좀 해서 모든 가공식품은 한 번쯤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안 먹게 돼요. 다이어트에 대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뭐 안 먹든 뭐 한약을 먹든 뭐 수술을 하든 해서 몸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요요 현상이 없이 이제 유지를 좀 해오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이어트라는 게 수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네. 실은 그러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네, 여성분들 특히나 물만 먹어도 살찌고 네. 체중 잴 때 침 뱉고 재신 분들이 실제 있어요. 네, 네, 네. 단 몇 그램이라도 네, 그쵸, 줄이려고 그쵸, 그쵸. 그 정도로 압박감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는 수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네, 몸이 건강해지면 오늘 저녁 체중이 제가 65kg였다. 네. 그럼 내일 아침 체중이 64kg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밤새 몸이 회복 재생을 하면 1kg 정도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현재 내 몸의 밸런스가 맞다라고 가장 먼저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에서 벗어나셔야 되지 이게 실패 성공을 반복을 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인간이 이제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게 이제 공기 네. 그 다음 이제 물, 뭐 음식, 그 다음 수면 이렇게 되는데 공기는 이제 없으면 3분 만에 죽고 네. 물은 보통 일주일 그리고 이제 음식은 단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은 뭐 40일 네 맞아요 맞아요 60일 하신 네.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칼로리 개념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3일만 안 먹으면 뭐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 가장 이제 다이어트에서 핵심인 게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60%로 보고 네. 수면을 30%로 수면, 보고 수면 네. 오. 나머지 10%를 운동으로 봅니다. 오, 네. 그래서 운동을 죽어라고 해가지고 살을 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칼로리로 또 계산을 하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나 이만큼 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먹어도 네, 돼 그렇죠 그렇죠 이만큼 태웠으니까 이건 먹어도 네, 돼 네, 네. 그리고 똑같이 치맥 먹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은 당을 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은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하고 처음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은. 네. 그래서 정 그래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에 30분만 걸으셔라. 그래서 제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게 햇빛이거든요. 네. 햇빛을 안 쐬면서부터 자연 치유 능력, 자가 치유 능력이 떨어졌어요. 지금도 신생아 돌 때까지는 햇볕 쐬면 안 됩니다라고 실제 얘기를 해요. 산부인과 의사가. 네.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유는 단백질 함량이 7%밖에 안 되잖아요. 가장 놀라운 거, 즉 햇빛에서 생성되는 게 비타민 D인데 네, 그쵸. 기능식품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이 팔린 것 중 하나가 비타민 D거든요. 비타민 B군. 왜냐면 종합 비타민은 먹었더니 부작용이 이미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조차도 종합 비타민을 장기간 팔긴 어렵다고 해서 비타민 B군, 비타민 D군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되기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일반인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네. 근데 이 비타민 D는 모유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인간의 비타민 D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유가 유일한 에너지 음식원인 아기 우리 인류에게 모유에 비타민 D가 없다? 왜 없냐? 네. 햇빛. 햇빛을 하루에 30분만 쐬면 충분히 생성이 되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게끔 정말 얼마나 자연의 섭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글라스 많이 팔고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많이 팔고 비타민 D 많이 팔고 이러려고 햇빛 쐬면 안 돼. 피부암 걸려. 어렸을 때 많이 쐬면 이게 피부암으로 가. 그 몇몇 사례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중동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피부암 걸리고 맹인 되셨냐는 거죠. 1900 지금도 뭐 일하신 분들 많은데 네, 네, 네. 우리나라 국민만 봐도 1960, 70년대 얼마나 파병 가서 그쵸. 오셨습니까. 근데 그분들 비타민 안 먹고도 지금 잘 다 사시거든요. 근데 대략 7, 80세 연세가 되셔서 기능식품들 먹으면서 소화불량, 복통, 설사, 두통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유산균. 유산균이 이제 유당을 가지고 만든 게 많기 때문에 네. 우유가 그 소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음식을 드셔라. 60%를 그리고 30%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그 방법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고 10% 운동, 햇빛을 반드시 하루에 30분만 쐬라. 이것만 유지를 하면 반드시 몸은 치유가 되고 이 음식도 60%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7대 3으로 나눠서 내가 열흘 중에 일주일은 채소 과일식을 주력으로 하고 네. 3일은 가공식품 먹으면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 보냈어. 근데 이게 내가 식단 조절 잘 못했어. 회사 다니고 막 바빠서. 네. 그러면 일요일 하루만큼은 채소 과일식을 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이 아침은 무조건 채소 과일식만 해라.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된다라고 세뇌를 당했어요, 실은. 그쵸, 그쵸, 그쵸. 네, 근데 누굴 위해서 아침을 먹냐? 포도당을 만들어야 내 에너지가 가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 논리까지 맞아요, 대입을 맞아요. 막 시켰단 네,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것조차도 모두 식품을 팔고 이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연결된 거지, 인간은 하루에 세 끼를 먹게끔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8시간으로 나눠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한의학이나 인도의 뭐 아유베르다나 모든 게 공통적입니다. 8시간 주기로 인간의 몸을 나누는 게요. 그래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이때가 먹는 주기예요. 그래서 섭취 주기라고 명칭을 하고요. 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소화나 흡수하는 동화 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수면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면 마지막 4시부터 난 12시까지가 먹는 시간이냐? 이때가 배출 주기라는 거죠. 밤새 소화하고 흡수한 것들이 이제 흡수할 건 흡수하고 내보낼 건 내보내야 된 걸 나누고 나서 새벽 4시부터 난 12시까지가 그때 본격적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아침을 먹어버리는 순간에 네. 인간은 이제 에너지가 도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인간은 축소판 그 수력 발전소다. 그리고 소우주와 똑같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는데 음양의 조화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이제 에너지예요. 동양에선 기라고 표현을 네네. 했고 이 기혈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에너지 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가 필요해요. 인간의 생리 구조는 소화시킬 때 드는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뭔가 들어왔을 때.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채소과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채소과일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고기는 뭐 적게는 7-8시간, 많게는 72시간 걸려요. 몸에서 완전히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아침부터 그럼 고기를 먹으면 독소가 배출돼야 되는 시간에 또다시 뭔가를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하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소화시키느라고 힘이 나거든요.
몸이 나른해지거든요. 네. 그거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식곤증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채소 과일은 절대 그러한 식곤증이 오지 않습니다. 몸이 나른해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 주기를 맞춰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야식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첫 번째, 야식만 안 먹어도 몸은 회복해요.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채소 과일로 먹고, 정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네. 백미 대신 현미로 바꿔라. 그래서 아침에 사과 한 알이 의사가 필요 없게 한다라는 그쵸. 격언도 있듯이 뭐 잠이 보약이다 말이 있듯이 아침은 반드시 채소 과일. 그래서 이 채소 과일을 공복 식간에 먹는 이 습관만 들여주면 네. 요요 없이 다이어트는 계속 해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제 암과 심장병이 과잉 섭취에서 비롯된다. 이거는 많이 먹어서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면 네. 괜찮습니다. 딴 것들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그렇죠. 그게 뭐죠? 많이 먹는 게? 역시 가공식품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아직 원인을 모른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붙은 진단명이 신경성. 그쵸. 맞아요. 신경성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래서 암조차도 아직은 기전은 명확히 밝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미 뭐 술, 담배 이런 음식들로 생긴다는 건 알면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해주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거대한 제약회사 의료 사업이 연계가 돼서 이 암이라는 정말 아픈 분들에게는 마음 아프지만 그들에게는 돈이 엄청나게 되는 시장이거든요. 절대로 암 예방을 하는데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방법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느 의사도 커피 끊으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밀가루 드시면 안 돼요. 많은 유튜버 중에 이렇게 자신의 이제 암 투병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제 환자 중에도 기억에 남는 분이 유방을 먼저 절개하셨어요. 유방 보존을 해도 되는 수준인데 아직도 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담배를 피셨었거든요. 근데 이 담배를 요거랑 연결을 못 시켰어요. 저한테 오셨을 때는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으셔서 다시 이거를 또 떼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봉착하신 거죠. 거기에 이제 자궁까지 혹이 생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담배부터 끊으셔야 된다. 그리고 채소 과일식으로 그분이 또 커피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딱 3개월, 일단 한 달만 해보시고 혹 상태의 경과 지켜보고 절제를 결정하셔라. 근데 그분 안 하셨어요. 3개월 뒤에. 그 지금도 그냥 추적 관찰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암은 모든 독소들이 쌓인 최소 10년에 걸친 그 결과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심장병도 콜레스테롤, 아까 말씀드린 기름 덩어리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혈관을 막고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건데 이러한 독소들을 결국에는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채소 과일이 왜 항산화물질 많이 하잖아요. 이 모든 이런 거를 하면은 산화물질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이제 활성산소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낮춰주는 것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인간의 몸이 이렇게 완벽한데 그게 이제 산화질소라는 것까지 밝혀냈어요. 근데 이 산화질소가 채소 과일에 많아요. 가공한 순간에는 아예 사라져요. 열이 가해지는 순간에. 그래서 암과 심장병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미 세계 이제 암 센터가 당연히 미국에 있겠죠. 1970년대부터 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니까요. 근데 정복을 못 하면서 받아들인 게 30년 전까지만 해도 뭐 MD 앤더슨이나 메모리얼 뭐 슬론 캐더링이나 존슨 홉킨스 의대에는 음식과 암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30년 전에는 의사들이 담배를 피면서 임산부에게도 괜찮습니다. 콜라 몸에 좋습니다. 분유는 아이에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의학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30년 안에 엄청난 이게 변화가 왔듯이 그 세계적인 암 센터들이
음식을 갖다가 치료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넣은 게 한약이에요. 천연생약이거든요, 한약이. 그렇죠. 예. 이게 화학적인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기전을 계속 못 밝히는 것 뿐이지 효과가 있으니까 침을 쓰고 한약을 투여하고 그리고 이제 명상을 시키고 웃음요법을 하고 미술요법을 하고 말 그대로 그거를 전에는 대체요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만 국립암센터에 한방분과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아이러니하네요. 국립암센터에 없어요. 협진을 안 해요. 이제 뭐 개인 병원들은 한방병원, 뭐 경희대 한방병원이 제일 유명하니까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제 이 정도는 협진을 이제 서로 해 나가고 있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국립암센터, 미국조차도 하는데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약물요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보조해 주는 걸 떠나서 더 할 수 있게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이제 천연요법인데 이 부분을 아예 선택지조다. 선택지조차도 안내를 못 받고 이제 저 같은 정말 한약국 저기 네. 먹고 괜찮아졌다는데 네. 소문 듣고 소문 듣고 와가지고 오셔서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몇 년을 의사를 만나고 하셨음에도 그러니까 3분 진료의 폐해를 많이 지적하잖아요. 이게 의료 수가부터 해서 네. 모든 게 이제 실적제예요. 그쵸, 실은 그쵸, 그쵸. 의사도 월급쟁이라 그쵸. 그러니까 명의는 정말로 환자의 마음을 다루고 약을 안 쓰고 수술을 안 하고 그렇게 낫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명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암과 신장병은 약으로는 실은 완치는 어렵다. 그래서 제 책에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재미난 걸 많이 넣었으니까 음식으로 결국에는 암과 신장병도 생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대부분 제가 아는 의학 상식으로는 대부분의 질병은 사실은 뭐 후천적인 요인보다는 그 이제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 DNA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보험회사도 가족력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작가님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후천적인 노력들 뭐 음식을 선택한다는 이런 것들 강조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선천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천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음식 선택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연구를 하는 학문을 후천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의학에서도 선천지기, 네. 후천지기 이렇게 용어를 나눠요. 네, 네, 네. 쉽게 뭐 한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먼저 태어난 하늘의 기운, 뒤에 생겨난 하늘의 기운, 네, 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자기의 에너지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얼마나 쓰고 살다 죽을 거냐 네. 이런 개념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현대 사회는 네. 이게 통용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왜냐면 700만 년 동안 접하지 못했던 음식과 가공식품과 화학품과 네. 의약품이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네. 몸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당뇨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네네.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식생활 습관을 엉망으로 해서 당연히 네. 당뇨병, 신장병이 왔고 암까지 네. 걸렸고 다른 네.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인데 네.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 업계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네. 저는 그 마케팅 자체가 사기라고 얘기를 들어요. 너 주위에 사돈의 팔촌까지 가족력이 있으면 네. 너도 암 걸릴 확률이 높아.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조기 검진하게 돼요. 그렇죠. 병원에 가게 그쵸,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작가님도 읽어보셨겠지만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네. 방법, 네.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네. 그분이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분이 그냥 의사도 아니에요. 암 전문이에요. 네, 맞아요. 첫 번째 그분이 오래 살 건강하게 사는 비법 중 하나를 네. 의사를 멀리해라. 맞아 맞아. 두 번째 조기 검진 하지 마라. 세 번째 약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죠. 대신에 음식으로 치료를 하면 된다는 건데 가족력을 들먹거린 순간에 모든 사람이
공포를 그쵸, 갖게 됩니다. 그쵸, 그쵸. 세 명 중 한 명 걸린다는데 네. 저 암보험 들어놓으면 대책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암보험은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나를 죽으면 끝나잖아요. 맞아. 예.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이 가족들한테 줘도 어느 가족이 내가 살아서 같이 있는 걸 좋아하지. 그치. 내가 죽고 남겨둔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좋아할 식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험에다가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보험은 돈이라도 줘. 맞아요. 건강기능식품은 돈만 쓰고 또 독소만 쌓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은 후천적인 게 크다. 그러니까 타고난 장애나 질병은 어쩔 수 없죠. 네네. 그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굳이 없었던 질병, 가장 대표적인 게 비염 아토피를 네.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너무나 위생 환경이 좋아져서 면역력이 약해진 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물질, 즉 화학물의 반응을 쉽게 해버린다는 거죠. 피부나 콧물이. 그래서 이 개념부터 자꾸 들어가면 콧물이 조금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 쉽게 약을 먹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먹는 음식에 의해서 내 몸은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 체질은 난 원래 건강하니까 술, 담배 막 해도 난 괜찮지. 많이 먹어도 안 찌시는 분들, 먹방 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 체질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먹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술, 담배 하신 분들은 죽을 때 몸을 보면 암세포가 있어요. 오. 네. 근데 고통을 안 받는 거죠. 그 이유는 암 치료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 네. 굳이 건들지 않아서. 그래서 조기 검진을 안 했으면 모르고 그냥 살면 일본이 특히 그러거든요. 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근데 장수촌 가봤더니 네. 거기는 검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암 발견됐어. 아유 저기 언제 저기까지 가 오사카까지 가 그것도까지 가 그냥 사시면 생존율이 더 늘어요. 암 완치율을 5년이라고 하는데 네. 실은 재발률이 5년이지 5년 뒤에는 각종 합병증으로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각종 다른 암이 전이돼서 또 하지. 그래서 이 5년 생존율 완치율에 속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몸은 한번 건들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기 전에 음식으로 먼저 몸을 해독해서 네. 요거를 회복을 시키면 분명히 몸은 후천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작가님한테 이제 가족력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뭐 DNA적 유전적인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같은 가족이니까 같은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같은 그렇죠. 환경에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비슷한 질병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면 맞겠네요.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고 네.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훨씬 타당하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양쪽이 뭐 암이니까 내가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다 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미 인간은 사고 갇혀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장판 검사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오, 예. 네. 아, 자녀분들 왜 한약이 성장에 좋다라는 게 많이들 아직도 갖고 오시기 때문에 네, 특히나 네. 그 많이 팔린 건강기능식품이 한약제 중에 환기추출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네. 지금 효과도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짝 나거든요. 네. 많이 팔린 것처럼 한약 성장 문의 오시면 성장판 검사하지 마라. 얘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클기도 안 킨다. 그리고 180 큰다고 네. 하면 방심해서 안 먹는다. 그쵸, 그쵸. 그리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책이 있음 모르는데 호르몬제를 써도 그 부작용이 더 큰데 쉽사리 못하는데 왜 비싼 돈 들여가면서 네. 그러니까 엄마의 그 자식의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그쵸, 그쵸. 마음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그런 마케팅 기법에 저뿐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분명히 그분들은 돈은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네. 현명한 이제 소비자들이 찾고 하다 보니까 진실은 단순하거든요. 네. 네. 누군가는 내 돈을 쓰게 할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성장판 검사를 하는 순간 걸려야 되는 거네요. 결과에 상관없이. 맞아요.
좋게 나와도 안 좋고 예,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오면 네. 이거는 그 아이들이 받는 심리적인 아까 플라시보 효과거든요. 예, 예. 완전히 갇혀가지고 뭘 해도 나는 안 되잖아 하고 의기소침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상담 통해서 그렇지 않아. 아직은 그게 정확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서 너가 이렇게 채소과일 많이 먹고 하면은 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요. 애들 또 바뀌어요. 네. 아니, 커피도 많이 먹지만 커피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논란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커피는 그래도 뭐 각성제 효과가 있으니까 뭐 현대인의 그 음료 이런 인식이 강한데 우유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급식을 시키기도 했고 네. 또 이제 뭐 이게 우유를 뭐가 뭐 키가 큰다든지 아니면 네. 우유를 먹어야지만 이게 뼈가 튼튼해진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네. 우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같은 세대는 거의 네. 네 맞아요. 지금 그렇게 클 거예요. 네. 무상급식.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무상급식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가 지방자치제 권한으로 네네. 교육청에서 하고 다시 또 각 해당 교장에게 위임을 준 게 무상급식인데요. 네네. 우유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모유를 36개월까지 먹은 이후에는 네네. 인간은 이제 채소 과일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우유가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 시기에는 대체가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먹었을 때는 네. 우유의 단백질 네. 소화가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카제인, 뭐 카세인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카제인이 안 들어가 분유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이유예요. 이 단백질이 안 들어가. 네. 소는 위가 네 개예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잖아요. 위가 4개일 때 충분히 이 단백질 소화가 되지 이 카세인이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 게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아, 그러니까 우유에서 오는 칼슘 흡수를 하려고 내 몸에 든 칼슘을 더 써요. 근데 이건 얘기는 안 해주고 네, 그쵸. 우유에는 칼슘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목초 그러니까 광활한 이제 농장에서 뛰어놀고 풀 뜯어 먹으면서 유기농 항생제 안 맞고 스트레스 안 받은 소들이 갓 짜낸 우유는 정말 몸에 효과를 줍니다. 근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몽골에 사는 사람들 그쵸, 정도 그쵸, 바로 뭐 젖짜서 예. 그거는 분명히 몸에 좋아요. 그것까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가공돼서 멸균 살균 처리되면서 네. 이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커피는 아이들이 안 먹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편한데 네. 당장 우리 같이 온 부모님한테 네. 우유, 치즈, 네. 버터 그러면 애가 그래요. 나 아까도 치즈 먹고 왔는데 네. 이래요. 치즈에 곰팡이 독소가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또 노랬잖아요. 네. 그게 다 색소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점점점 그게 없어진 네. 이유예요. 아, 몸에 안 좋아서. 그래서 동물성 식품이라는 거죠. 우유는 네. 우유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치즈, 버터, 요구르트. 네. 네. 그러니까 요거트조차도 유산균 뭐 불가리스 장수 국가에서는 이걸 먹어서 비피더스가 네. 몸에 많아졌습니다. 키트 네. 쳤거든요. 네. 가짜죠. 네. 그분들은 요거트란 요자도 몰라요. 자연에서 온 거 먹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첨가가 안 된. 그래서 요거트도 유일하게 이 정제당, 설탕이 안 들어간. 그러니까 유기농 설탕도 똑같대요. 설탕이고 뭐 마스코바도라는 필리핀에서 정제 그 화학품을 최대한 덜 한 유기농 설탕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설탕이 몸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사탕수수를 원료로 했지만 모든 함량 그 비타민 무기질 나트륨 이런 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만 무너지면 나은데 몸에 가짜 당이 들어오니까 몸에서는 이제 착각하는 거죠. 포도당인데 이건 포도당도 아니고 뭐야 계속 써도 허기가 져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배고파. 네. 밤 되면 또 냉장고 열고 그쵸, 있어. 그쵸, 그쵸. 그 이유예요 실은. 근데 우유도 먹을수록 이게 쌓일수록 그 몸에는 독소가 쌓인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이 아니고 칼슘을 더
빼서 갱년기 장애 때문에 우유나 치즈를 챙겨 드시는 분은 그나마 무항생제 우유. 유기농 우유는 100도씨에서 살균을 안 해요. 75도씨까지 낮췄어요. 네네. 초저온 살균이라 그래서 네네. 그 이유를 생각하면 돼요. 제일 큰 우유가 서울유잖아요. 네네. 저도 서울유 먹고 자랐고 네네. 서울유가 저는 이제 특정 회사지만 제가 좋아했던 우유 제일 많이 먹었으니까 왜 이거를 발바쳐서 가지 않느냐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느냐 유기농 무항생제 우유를 표방을 왜 빨리 하지 않았느냐 제일 많은 시설을 바꿔야 되니까 아... 이제 조금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 조금씩 그나마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우유를 저기 콜라 먹는 것보다 나니까 그쵸 그쵸 우유를 먹을 때 좀 덜 몸에 유해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식품도 이러한 원리다 이 화학물들이 네. 절대로 몸에 해독이 안 된다 이런 독소들이 쌓여서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네. 왜 건강기능식품 안 파냐 네. 약국인데 네. 좋은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네. 해달라 네. 이제 몇 년 차 이제 오래 단골 네. 분들은 왜 다른 데서 사드시니까 그쵸 그쵸 예. 이왕이면 여기서 팔아주겠다 그쵸, 이렇게 예. 하시는데 그쵸 그쵸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죠 실은 저도 근데 감기약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막 뭐 재고가 없어서 그럴 정도로 해서 유혹이 들긴 했습니다만 네. 일반 의약품을 여전히 저는 팔지 않아요 타이레놀이나 진통 해열제나 네. 그런 것들이 열을 떨어뜨려 주는 순간 자연 치유력이 낮춰지거든요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700만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 방법이었어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열로써 그 세균을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고열이 나면은 뇌가 문제가 생긴다 그 논리로 이제 뭐 경기를 일으킨다 해서 39도가 안 됐는데도 해열제를 막 먹여요 어린이집에서부터 그러면 우리 이미 인류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예. 네. 근데 가장 아이러니한 게 네. 소아과 의학서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제 한방 서적이 한의학 서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한약학 서적에 나와 네. 있는 게 아니고 네. 소아과의 가장 그 대표적인 지침인 서적에 네. 39도 이상이 될 때도 네. 즉 40도가 돼도 아이의 컨디션이 좋으면 약을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약을 최후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의대나 약대나 가장 먼저 약은 독이다라는 걸 배웁니다 독성학에서 더 자세히 배우고 네네네. 그래서 독성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화학 전공자들은 약을 드시지 않아요 못 드세요 얼마나 큰 부작용이 큰지 그게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외선 차단제 네, 자외선 차단제 비타민 D 생성을 막을 뿐만 아니라 멜라닌 색소도 막아가지고 네. 더 호르몬을 교란시켜요 자외선 차단제에 중금속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네. 약도 접근을 하시고 네. 우유뿐만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접근을 해야 하지 몸에 좋다고 해서 다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그 놓치시는 부분이 홈쇼핑 광고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하측 하단에 위 설명은 영양소에 대한 설명이지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제품의 기능이 모든 분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게 항상 들어가요 그게 이제 허위과장 과대 광고를 안 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거를 전에는 아예 넣지도 않고 무조건 좀 몸에 좋습니다 뭐 효과가 납니다 살이 빠집니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기능식품이 설명하는 건 맞아요 비타민도 필요하고 비타민 D도 필요하고 근데 가장 재밌는 사실 또 하나는 비타민이 이 새끼손톱만큼밖에 필요하잖아요. 1년에 필요한 양이. 네. 우리 몸에. 네. 근데 비타민 함량이 1000ml 뭐 이렇게 막 고함량이 점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드시는 분들이 오메가3도 드셔, 뭐 비타민도 드셔, 유산균도 드셔, 기본 3, 4가지 드세요. 왜 다 좋다고 하니까 네, 루테인도 그쵸, 먹고 그쵸,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다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과잉이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가공식품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네. 화학 첨가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실험은 해요 근데 쥐실험으로 끝나거든요 인간에 대한 실험은 하지 않고 나와요 그러면 이 단일 품목도 문제가 되는데
이 수십 가지를 한 번에 몸에 들어왔을 때 네. 이거는 실험되지 않고 계속 인간에게 팔고 부작용 나네? 그럼 이건 아웃. 그렇죠. 그렇죠. 부작용 나네? 이게 아웃.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작가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너무 새롭고 좋고 정말 타당하게 들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에 이런 얘기를 언젠가 뭐 인터넷으로 보든 뭐 책에다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던 내용들이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나 뭐 제가 직접 들은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아 그럼 대체 뭘 먹냐? 아니 그렇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가공식품 빼고 하면은 현대사회에서 대체 뭘 먹고 살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건강한 다이어트의 모습이랄까? 그거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면? 정확한 반응이에요. 네. 제 비염 환자 어머니도 그분도 네. 자녀 그러니까 비염 아토피도 같은 원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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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독소를 배출하는 네. 작용인데 네. 아이스크림 뭐 네. 라면 치킨 먹게 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 그러면 뭘 먹이냐 네, 그쵸, 네. 그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약은 한약이고 네. 약 먹으니까 또 이건 먹어도 된다는 네, 또 공식이 성립이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는 한약 얘기를 싹 뺐어요. 그래서 물론 네. 저도 약사기 때문에 네.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한약사지만 네. 필요할 때는 양약을 먹어야 합니다. 뭐 정말 가려움이 심해서 발진이 나서 온몸이 두드러기가 난 때는 먹어야죠. 네, 네, 네. 그리고 필요한 수술이 있으면 받아야죠. 네, 네. 근데 그 기준을 내가 잡지 않으면 네.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돈벌이의 수단으로 내 몸을 실험하게 된다는 거고 한약도 저는 6개월 이상은 복용하게 하지 않아요. 네. 한약조차도 간을 싫어하거든요. 이건 약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잡고 보면 네. 가장 먼저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네. 저도 지금 계속 이제 인터뷰 과정 중에 먹는 게 물이거든요. 네. 근데 인터뷰 하시면서 물 안 드시고 커피 드신 분도 많아요. 네,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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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커피 먹을래요? 아니면 뭐 저는 그게 습관인 거죠. 네. 근데 지구가 70%로 수분이 이루어졌고 네, 네. 바다로 네. 그리고 인간도 70% 태어날 땐 90%인데 점점점 줄어들거든요. 네, 노화하면서 네. 그래서 재밌는 것도 하나 상식이 네. 심장이 가장 먼저 태어날 그 생길 거 아니에요? 아기가 네, 네. 그 다음 장기가 뭐가 있을 거 생길 것 같으세요? 그냥 생각에 그 다음에 심장 생기고 뭐 차례대로 생긴 거 아닌가 위 생기고 이렇게 뭐 그죠 폐 생기고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은 당연히 뛰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호흡해야 되니까 폐 아닐까 하잖아요 네. 근데 콩팥이 먼저 생겨요 오 독소 그거 때문에 수분을 네. 흡수하고 배출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일단은 이 들어오는 수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을 하루에 2리터, 2리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왜 2리터 얘기하냐면 피부나 이런 뭐 이렇게 호흡하는 데도 나가고 소화로도 나가서 이제 뭐 대소변으로 나가는 것까지 다 합치면 평균 하루에 1.8리터가 나가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신진대사라고 해서 이 운동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게 칼로리를 연결시켜 버리니까 다이어트가 망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물이 그만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물을 드셔라. 이렇게 해도 하루에 2리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은 물이에요. 과일, 채소 챙겨 드시기 어렵다. 근데 물은 지금은 그러니까 물도 사 먹는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물이 중요하게 됐고 물 부족 네. 국가이기도 하지만 네. 물을 먹는 걸 생활화만 해도 몸은 바뀐다. 왜냐하면 독소를 이제 해독해주는 자연 치유력의 핵심이 림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 중에 핵심이 림프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 아 했을 때 있는 편도 네. 이게 림프 시스템 역할을 해요. 갑상선이라든지. 근데 이 편도를 지금도 절개를 해요. 어린아이들은. 뭐 목이 아프다, 호흡을 잘 못한다는 네, 이유로. 네. 근데 이게 현재는 모든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싸운다는 거가 확인이 돼서 지금 예전처럼 안 하지만 네. 한때는 그냥 유행처럼 절개했습니다. 이 아데노이드 수술이라 그래서 비염 안쪽도 수술하고요. 그래서 이 림프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책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네.
혈관처럼 모든 곳에 같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혈액이 타고 흐르잖아요. 그럼 이 림프관에는 림프액이 흘러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 혈액은 순환이 되는데 네. 림프관은 끝이 막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흐르질 않아요. 오.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아니면은 내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네. 심지어 웃는 호흡에 의해서 네. 이 림프액이 움직여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면역이 올라간다. 이렇게 스트레칭하면 몸이 좋다. 네. 그거는 이 림프액 순환을 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림프액에 네. 뭐가 있냐? 백혈구와 같은 림프구가 있어요. 얘네들이 독소를 해독하는 애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혈액에서 노폐물들이 나오면 이 림프액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개념이죠. 근데 이 실질적으로는 하수도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인류가 예방접종 때문에 이 그 전염병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상하수도 시설이 좋아지면서 위생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네. 질병이 사라진 걸로 보거든요, 데이터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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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림프 시스템이 막히면서 실은 독소가 배출이 안 돼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 림프관에 있는 림프 주머니. 이거는 혈액엔 없어요. 네. 그러면 곳곳에 림프 주머니들이 있는데 네. 이 림프 주머니를 암으로 보고 떼내요. 현재 암 시술 그 수술 기법은 림프 주위의 모든 걸 떼내요. 근데 이게 떼낸 순간에 터지는 거죠. 아. 그래서 전이가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이 림프 주머니는 우리 몸이 최대한 암세포를 가둬두고 있는 건데 현대의학은 몇십 년 동안 이걸 계속 절제를 해버렸단 거예요. 그런데 안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통합의학으로 갔더니 아 보존에 유방 절개하지 마. 떼내지 마. 그냥 놔둬보자. 그랬더니 생존율이 더 높아요. 야. 네. 그래서 이 모든 림프 시스템에 필요한 게 수분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인 채소과일식밖에 없어요. 수분 함량이 70%밖에 되지 않는 네, 것은. 네. 그래서 제 책이 채소과일식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라 하면 잘 안 먹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채소과일식을 많이 하면 네. 물을 안 드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채소과일은 완벽한 영양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나 뭐 갖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 분명히 뭔가 사 먹거든요. 나는. 그쵸, 먹죠, 먹죠. 그럼 요새 편의점에도 바나나 귤 다 팔아요. 팔아요, 맞아요. 네, 샐러드도 팔아요, 네, 심지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먹을 게 내가 관점이 안 바뀌어서였지. 아, 그쵸. 마트에 가면 한쪽 코너에는 다 가공식품, 한쪽 코너에는 다 식자재. 그쵸, 그쵸. 채소과일 신선한 게 매일 접할 수 그쵸, 있어요. 그치. 뭐 배달만 하면은 당일로도 오고 네. 매일 새벽에도 오고. 네. 그래서 이 관점만 바뀌면 내 돈을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채소과일 유기농으로만 먹으면 훨씬 더 몸은 좋아질 수 있다. 아, 그럼 작가님 그 실제 뭐 식단이랄까? 뭐 아침, 점심, 뭐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네. 전 이제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왔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사과 이제 썰은 거 이제 기차에서 오면서 네. 이제 잠깐 먹었고요. 네. 그다음 고구마. 그러니까 보통 오전에는 사과 두 개, 그러니까 속과는 두 개, 네. 중과나 대과는 한 개 정도. 근데 대부분 12시까지는 뭐를 잘 안 먹는 게 저는 이제 식생활 습관이 됐어요. 난 12시요? 네. 그래서 12시 정도 돼야 사과나 고구마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점심은 이제 사 먹어야 될 때는 주로 비빔밥, 야채를 좀 먹고 아니면 된장찌개. 예. 된장찌개도 뭐 이제 그 안 먹어야 된다 하신 분들까지 있는데 네. 그거까지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좀 출출하면 견과류. 그러니까 통곡류, 그러니까 고구마, 네. 감자, 옥수수, 뭐 네. 호두나 이런 견과류로 충분히 마그네슘이나 칼슘 섭취가 가능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러면 가끔 아까 말씀드렸지 과자나 이런 게 먹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좀 그 주에 많이 먹었을 때는 네. 실은 제가 네. 이제 책이 출간되니까 책에 가면은 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쵸. 책 나온 기점으로 짜장면을 막 먹었더니 네. 바로 이게 나는 거예요. 탕수육 먹고 짜장면 네. 먹고 돈가스 먹고 이랬어요, 실은. 네. 일주일 사이에. 네. 근데 안 먹다 먹으니까 바로 이렇게 그치. 뾰루지가 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이렇게 인터뷰 빨리 할 줄 알았으면 네. 좀 이따 먹을 걸. 근데 이러고 나서 제가 3, 4일 동안 네. 집중적으로 채소과일식만 했어요. 원래는 심하게 났거든요. 네.
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급하게 하느라고 3, 4일 동안 채소 간식만 먹고 하니까 들어가고. 그럼 평소에 저는 하루에 두 끼만 저기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침은 과일을 먹기가 챙겨 드시기 어려울 때는 그때 과일 주스로. 이런 과일들 채소를 갈면 안전합니다. 네. 즙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섭취가 안 돼서 좀 추천을 안 드리는데, 사서 먹는 과일 주스가 문제지. 그리고 식후에 먹는 과일이 이제 안에서 발효가 돼서 부패가 돼서 썩어서 문제고, 당 수치를 올리는 거지. 이런 몇몇 사례 때문에 당뇨 환자들한테 의사가 과일 먹지 말라고 하고, 과일 주스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주 좋죠. 그렇게 안 먹으면 뭐 먹을 거 있냐? 그럼 그분들 뭐 먹냐? 건강기능식품, 당뇨약, 뭔가는 또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과일, 채소 과일은 공복 식전에만 먹으면, 다른 음식은 다 안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채소 간식으로 해독을 해주고, 이게 내가 몸을 좀 만들어야겠다 할 때는 이틀, 3일, 최대 5일까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채소 간식만 하는 거. 그래서 진짜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은 있어요. 갑상선 제거하시고, 맹장 제거하시고, 자궁 제거하시고,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은 안 빠져요.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단식을 이제 권해드리거든요. 이제 몸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포도당이 부족해서 안 되지 않냐 이러는데, 케톤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글루코스, 글루코겐, 그런 어려운 이런 용어들까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몸은 당이 들어오지 않아도 지방을 태우게끔 전환시키는 작동을 하는데, 가공식품이 너무 들어오니까 지방을 태우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지 않고 계속 단백질만. 그러니까 운동 죽어라고 하면 단백질 태우니까 근육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진짜 몸 만드시는 분들은 2, 3일에 한 번씩만 운동하세요. 매일 운동하지 않으시고. 그 이유이기 때문에 닭가슴살과 뭐 닭고기만 먹으면서 근육은 절대 안 만들어도 된다. 지구상에 가장 힘센 동물 생각하면 코끼리잖아요. 고릴라잖아요. 코끼리 뭐 먹나요? 풀 먹죠, 풀. 소 뭐 먹나요? 풀 먹죠. 그 근육들, 황소들, 고기 먹어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그 제반 산업주의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동안에 쌓여서 아직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단순한 것이 진리고, 경험을 2주만 해보시면 그냥 뭐가 내 몸에 좋은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만 내가 이제 작가님 책을 딱 읽고 과일하고 채소만 다 먹었다. 그럼 당장 느낄 수 있는 변화, 나타나는 변화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몸이 가려울 수 있어요. 가렵다고요? 네. 왜요? 왜? 아토피도 이런 게 심해지면 오는 건데, 피부로 독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가려워요. 그래서 금연하신 분들이 맞아요. 피부 가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금단 증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은 금단 증상이 아니고 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하가 걸려 있다가 더 이상 해독해야 될 게 안 오고 에너지를 주는 채소 과일이 들어오네, 배출을 하기 시작하면 뭐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어떤 분은 설사를 해요. 장에 있는 숙변들이 싹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진짜 몸이 많이 독소가 쌓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일단은 몸이 가볍습니다. 부종이 빠져요. 그리고 눈이 맑아져요. 눈은 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열이 차면 제일 먼저 눈이 침침해져요. 그리고 간이 열이 차니까 폐가 건조해지니까 기관지가 안 좋아져서 당연히 비염, 아토피는 순서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소과일식을 일주일에서 2주만 했을 때 변비가 사라진다. 첫 번째는 대소변 보는 게 달라지고 화장실 좀 자주 가게 됩니다. 먼저 내보내는 작용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한 번쯤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작가님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 전반적으로 음식에 대한 얘기도 기억에 많이 남지만, 이게 자본주의 사회와 그 식품 기업 간의 그 결착이 우리의 먹거리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산업 구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네요, 정말. 제 책에는
그 너무 비판적인 시각은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식약처 인증을 믿으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만한 많은 공부와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에서 말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 몸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쵸. 네, 수술 동의서 쓸 때 읽어보면 수술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책에 담긴 내용을 다 전달하기는 아직은 부족한 듯 합니다. 요새 20, 30대들이 40, 50대 되면 은퇴하는 파이어족이 되는 게 1순위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정말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좀 돌아보게 되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결국에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성공한 분들 자서전을 봐도 그렇고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은 뭐 요새 뭐 PDF 전자 파일로 버는 법까지 나와서 정말 힘들다고 하는 시대지만 반대로 돈을 버는 수단이 많아진 것도 맞아요. 사실인데 맞아요. 반대로 건강을 잃을 게 너무 많아요. 20, 30대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그쵸. 커피부터 그쵸.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먹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그나마 나는 다이어트 콜라 대신 우유를 먹을 거야 했는데 우유조차도 그렇고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것들 안 먹고 살아오셨고 자수성가했던 분들조차도 후회하는 두 가지가 건강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너무 덜 보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건강관리를 평소에 하는 게 다이어트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요요 없는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다. 더 이상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들 이것저것 사서 드실 필요가 없게끔 이 책을 어디를 보더라도 반복해서 보셔도 되고 실전편을 먼저 보고 체험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책 한 권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번.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때서야 인식의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 채소 과식을 70%를 바탕으로 하고 30%만 가공식품 먹는 걸로 정하셔도 충분히 자연 치유력이 회복이 되고 림프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나중에 자수성가를 해도 40, 50대 돼도 그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20, 30대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임산부나 암 환자들도 포기 특히 임산부들도 너무 쉽게 제왕절개를 하거든요. 암 환자들도 수술 이미 하셨던 분들조차도 이 책을 통해서 바뀌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를 알려드렸고요. 끝으로 결국에는 인간이 사는 존재의 이유 행복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싶고 뭐 여행도 다니고 직장도 빨리 은퇴하고 싶고 하는 건데 그 행복은 이제 나 혼자 누리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내 가족하고 누렸을 때 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마음이 괴롭지 않은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건강해도 괴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불평불만을 달고 살아요. 난 200억 있어. 근데 저 사람은 200억 이렇게 막 300억 있어. 그분 불행해요.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내가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건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그게 건강염려증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약도 처방해보고 제가 직접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서 느낀 거는 내 신체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어느 날 후천적으로 사고가 나서 팔 하나가 없고 눈이 먼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강한 긍정의 마음의 힘이 있을 때 행복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지 않는 방법을 위해서라도
채소 과일식을 먼저 시작하시는 방법을, 왜냐면 육식 많이 하면 포악해져요. 네. 실제로. 네. 네, 고기 많이 먹으면 네. 화가 많아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네. 채소 과일식만 해도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명상이나 호흡하는 법들, 이런 것까지 터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삶 자체가 네.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서 그 원리를 깨우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